불교 국가들답게 굉장히 그에 관련된 탑, 스님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곳에 오시면 제일 많이 보는 그 예가 아무래도 이제 세 나라의 국경지다 보니까 예, 세 나라의 각 그거를 단번에 다볼수 있는 그런 투어도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삼각지로 보이는 곳이 이제 미얀마고요. 저 건너편 쪽이 지금 라오스인데 이렇게 잠깐 보시면 건축 양식이라든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모양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쪽으로 지금 이큰 나무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규모의 예, 저기 그 카지노 예, 그 건물이 들어서고 있어서 예, 주위 많은 사람들을 좀 안타깝게 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돈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곳이 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냐면 옛날에는 이곳에 마약 예, 우리가 말하는 양귀비 재배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귀비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 나라마다 각, 이제 그 마약에 대한 그 돈에 대한 힘이 경찰들하고 다 이렇게 예, 협력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 뽑는 데까지는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들었다고 해요. 주민들도 많은 돈을 포기했어야 됐고요. 사실 이제 마무리 끝처리가 잘안 되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집에서 가위로 예, 좀 자르고 다듬으면 예, 끝처리가 좀 그래서 그렇지 예, 옷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just a moment 마네킹이 있을 때보다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예, 마음에 들어요. 이 지금 이게 지금 이쪽에 지금 보이시나요? 얇은 이 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좀 조심해서 입으시면 세탁을 조심해서 하면 예, 예쁘게 오랫동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 예, 왔으니까 이곳에 왔으니까 쇼핑 하나 하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저 어렸을 때 이런 쐐기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저 털에 이렇게 쏘이면 굉장히 많이 가렵기도 하고, 예, 요주 인물입니다. 이런 산 같은 데 오실 때 특히 조금 좀 조심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기는 또 쐐기가 기어다니네요. 예, 이런 애벌레들한테 쏘이면 굉장히, 예, 굉장히 따갑다는 거 아시고, 조심하세요. 이 파인애플은 태국에서 자라는 좀 작은 파인애플 종으로 큰건 아니고요. 작은 건데 이게 작은 게한 통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 작은 거이한 통을 예, 요렇게 예쁘게 싹 까가지고 이렇게 팩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팔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치앙마이 너무가 다 있지만 치앙라이에 오면 꼭 이걸 드셔봐야 돼. 너무 맛있어.
국립공원 안에 있는 가든이고요. 예, 입장료 90바트를 내고 이곳에 왔습니다. 90바트 낸게 아깝지가 않네요. 하지만 이곳 메사나 치앙라이 쪽에 오시면 이곳 가든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진짜 잘 꾸며지고 규모가 큰 네, 정원 같습니다.